네, 어제에 이어서 그 캥거루 가죽의 특징, 그리고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의 특징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캥거루 가죽은 발에 편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인장 강도, 그러니까 이 가죽이 얇게 가공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이득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바로 이 가죽을 얇게 가공해서 높은 강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얇게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축구화에 기본적으로 무게를 줄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소가죽은 예를 들어서 이 가죽, 이 캥거루 가죽이 있는 가죽의 두께에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강도를 유지시키기 하려 그러면 소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는 이 캥거루 가죽의 10배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예를 들면 경량 그 가격대에서 예를 들면 톱 레벨에 있는 축구화와 그 밑에 있는 단계사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로 그 가죽의 두께도 예를 들면 뭐 그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은 일반적으로 가죽의 두께가 캥거루 가죽보다 가공 상태로는 얇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어쨌든 얇게 가공해서 경량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가죽보다는 월등한 장점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얇게 가공하는 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단서를 제공하는데 축구화 이해에 있어서 소가죽처럼 예를 들어서 그 두께가 두꺼우면 유럽의 그 축구 환경, 예, 뭐 여러분들이 EPL 경기를 매주 보시잖아요. 매주 보시면 거의 경기에 그 38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평균 20라운드 이상은 거의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거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 전에, 그러니까 유럽 축구 구장은 경기 워밍업 당시에 한번 물을 이미 뿌리고 워밍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경기 시작 전에 물을 한번 다시 뿌리고, 물론 스프링클러로 이제 다 지금은 시설이 잘 돼서 그렇게 뿌리죠. 그 다음에 하프타임에 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선수들이 유럽에서는 워밍업 단계에서 이미 축구화가 젖어요. 그래서 양말이 젖죠. 축구화가 젖으면. 그러니까 축구화를 갈아 신는 선수도 똑같은 모델을 신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축구화를 갈아 신고 양말을 갈아 신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양말을 예를 들어서 신고 들어갔다가 경기 직전에는 매치용 양말을 갈아 신을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트루삭스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미끌리지 않도록 넌슬립 기능을 갖춰져 있는 양말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에서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 그라운드가 젖어 있을 때 축구화가 가죽에 물이 스며들면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양말이 젖죠. 양말이 젖으면 양말과 발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러면 양말은 일단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젖으면 남는 거는 이제 양말과 축구화의 문제가 남죠. 그때 예를 들어서 물이 젖어 있으면 축구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미끌리죠. 그건 누구나 수중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시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루삭스 같이 넌슬립 기능 있는 양말은 실제 우리나라처럼 건조한 환경에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대부분이 필요가 없고 유럽처럼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적거나 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그 넌슬립 기능 양말을 만들고 있고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뭐 나온 지 오래됐죠.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은 당연히 운동장이 젖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트루삭스 같은 양말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요. 일단 그립성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양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땀에 젖는 경우에요. 발이, 그러니까 한여름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땀에 젖을 수 있죠. 양말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양말을 신은 발이 젖게 되면 축구 안쪽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가 우리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유럽의 젖은 환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빅클럽들이 훈련 트레이닝 세션을 할 때 보면 주중에 훈련 시간이 보통 10시 뭐 반 아니면 11시 정도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뭐 개인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이런 식인데
그 시간에 대부분 영국이라는 쪽에는 운동장에 나가면 대부분 물이 젖어 있죠. 이슬 같은 게 내려서. 아마 영국 같은 데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젖어 있는 상태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약간 건조한 물을 뿌려서 훈련장에서도 되게 미끄럽게 합니다. 그러면 축구화가 다 젖어요. 젖는데, 소가죽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 같은 두께에서 소가죽은 물을 더 많이 흡수하죠. 대신 캉가루 가죽은 얇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하더라도 적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죽이 얇기 때문에 건조도 빨리 가 돼요. 건조가 빨리 돼요. 소가죽에 비해서. 그래서 캥거루 가죽은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장점이, 소가죽과 비교한다 그러면 많은 장점이 있죠. 축구화가 최근까지 이제 축구화를 만드는 브랜드들 사이에서 경쟁은 결국 한쪽에서는 뭐 무게를 줄이는 경쟁들이 계속 이어왔죠.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F50 같은 걸로 만들고 축구화의 무게를 200g 이하로 만들고, 뭐 가장 극단적으로 그 슈프라이트급으로 만드는 것들은 거의 뭐 100g 정도 육박하는 정도. 100g이라 그러면 이제 사실 일반 레플리카보다도 무게가 더 가벼운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디제로로 만들어진 아디다스 어센틱과는 거의 비슷할 정도. 그 정도 100g, 120g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도 푸마에서 축구화를 실험적으로 만든 적이 있었었죠. 슈프라이트로. 그 정도로 예를 들면 뭐 가벼운 축구화들, 그거는 결국 무게의 신발의 무게가 증가라는 거는 선수의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시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축구화에 유럽에서는 이제 물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 것을 지연을 시키고 얼마나 더 빨리 건조시키게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푸마는 푸마 킹 모델인데 몇 년도부터 이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년대 중반에 제가 푸마 킹 축구화를 처음 구입을 했었을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안 사고 저 해외에서 나와서 있을 때 샀는데, 영국에 그 축구화를 사게 되면 이 옆에 있는 태그 같은데 피타드라고 적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뭔지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있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근데 그 피타드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축구화를 보고 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영국의 그 가죽 제조 회사예요. 가죽 제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캥거루 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예를 들어서 물의 흡수가 되는 양을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흡수를 늦추거나 최대한, 그 다음에 일단 흡수가 된 물을 빨리 건조시킬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어요. 그래서 피타드는 뭐 예를 들면 스키 장갑, 골프 장갑, 야구 장갑 이런 데 들어가는 가죽을 공급을 하는 전문적인 영국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푸마 킹 축구화 모델에 캥거루 가죽을 공급을 했었어요. 피타드가 특수 처리한 가죽을.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신발이 예를 들어서 젖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미즈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즈노도 중요한 거는 가죽을 얇게 가공을 하면 빨리 물이 스며드는데, 물이 스며들면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데 이제 가죽 가공의 그 기술들이 좌우되는 거죠. 최근에 소개된 코파 19.1 이 모델에도 아디다스가 얘기하는 거는 물의 흡수율을 이전 대비 모델, 그러니까 이전 코파 모델이나 코파 문자 이런 것보다는 20, 30% 이상을 덜 흡수하도록 처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죽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생각할 때, 가죽 자체가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 소가죽을 가죽을 넣고 그냥 거기에 물을 이렇게 다 스며듭니다. 근데 이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은 그 위에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보통 이 축구화를 신고 흰색이나 어떤 색을 신고 차게 되면 결국 그 위에 있는 이 컬러들이 벗겨지죠. 그 벗겨지는데, 그 벗겨진 여기에 막을 형성시키고 있는 이 폴리우레탄이, 우레탄막이 물의 흡수를 지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연이 돼요. 지금 이 축구화인 경우에도 여기는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코팅 처리가 됐으니까 메쉬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연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비오는 날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인사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축구에서. 근데 여기 인사이드를 쓰는 부분에 이 축구화만 하더라도 여기는 가죽이지만 여기는 그 퓨저 스킨이라는 메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흡수되는 건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축구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이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바뀐 거는 뭐 코파 문제아니 축구화 제조 기술에서 획기적인 것들을 예를 만드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만들 때는 지금 이 엄브로 모델인데 이거는 뭐 스페셜리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 버전으로 나왔던 스페셜리의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나왔던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티칭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티칭이. 그러니까 이 아웃솔과 중간에 있는 미드솔 를 결합시키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은 이 스터드와 여기에 있는 아웃솔과 미드솔을 접착제로 다 한꺼번에 붙여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이거는 물론 이 모델은 뭐 스페셜리는 94년 정도에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파 문디알은 7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셜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구멍 사이로 물이 다 들어옵니다. 이 싯밥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축구화를 가지고 제가 영국 같은 데서 신어봤었을 때 예전에 여기에 물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축구화 경기를 딱 경기장 뭐 운동 워밍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운동장에 신고 딱 들어가면 여기로 물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젖죠 신발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뭐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인솔과 아웃솔과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 스티칭을 해서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로토에서 나오는 뭐 푸트라 축구화인가 스타디오도 초기 모델들이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고 이 모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우레탄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잘 휘어지도록 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 메모리 플렉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이게 잘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축구화마다 다릅니다. 여기 고정시키는 부분 회사도 있고 여기를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스티칭을 썼고, 여기 리벳을 받기도 하죠 브랜드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이런 리벳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좋은 캥거루 가죠. 양질의 캥거루 가죠. 그 다음에 더 얇게 가공을 하고 더 내구성을 갖추도록, 그런 것들이 계속 실험이 되어 오면서 이 캥거루 가죽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캥거루 가죽과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제 에이스 모델이죠.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에이스의 모델인데, 프라임미트 모델